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당입니다. 여기는 저에게 감자를 심었습니다. 두백을 심고 수미를 심고 그다음에 이제 홍감자를 심었는데 작년에 홍감자를 한 고랑을 심었었는데 이 홍감자가 얼리는 바람에 그냥 다 내버렸는데 그 내버린 데서 좀 더러운 게 있길래 지가 한 15개를 이제 주워다가 여기서 조까지 심었습니다. 근데 이 홍감자는 이 수미나 두백은 감자가 좀 어느 정도 서 있는데 이 홍감자는 이 좀 이 줄거리가 좀 부드러워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씩 비 맞고 그러면 이게 옆으로 누이고 좀 쓰러지더라고요. 그런데 또 더군다나 이 홍감자는 장점이 물론 맛도 괜찮지만 이게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전부 위에서 감자가 생겨 가지고 위에다 흙을 이렇게 한 삽씩 더 올려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검정 비닐로라 어두워서 물론 어느 정도 새파랗게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비닐을 위에서 감자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흙을 한 삽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번에 흙을 퍼서 여기다 이제 올려놨습니다. 올려놨는데 전번에는 제가 이제 두백을 한 포기 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이 두백이 이제 수미보다는 뭐 누구 말 들어보면 조금 뭐 감자가 덜 생긴다 그랬는데 그래도 캐보니까 큰 거 한 10개 넘게 생겨가지고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게 맛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는 이제 두백을 많이 심었습니다. 이제 홍감자는 이제 올해 요거 이제 캐가지고 원래 올해 좀 구해서 좀 심어보려고 몇 군데 시장에 가보니까 또 홍감자는 이렇게 흔하게 있질 않아가지고 그냥 요거만 이 15포기 정도를 심었는데 요거 이제 제가 요거는 다 캐서 먹지 않고 이제 올해는 종자를 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좀 뭐 길게 한 고랑 정도는 심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감자가 이 정도 컸으니까 한번 이 한 포기만 제가 한번 캐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흙을 다 이렇게 한 삽씩 제가 이렇게 이제 감자를 다 이렇게 떠서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검정 비닐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닐을 속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저기에서 제가 이제 흙을 퍼서 올려놨습니다. 여기 한번 봐봐. 여기도 흙 올려놨잖아 이거 봐. 이렇게. 이게 한 포기가 좀 여기는 이제 가생이라는가 조금 작아서 한번 이거를 그리고 하나가 보여 벌써 얼마나 생겼어요. 봐 보이잖아. 다 우려가 이제. 그냥 슬슬슬슬 판문 나오고 이 감자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 위에서 이렇게 감자가 있습니다. 아이고 이 땡들로 다 있네. 여기도 있고 이제 와봐요. 네. 아이고 아이고 깨망이를 달렸네. 그러니까 이 홍감자가 매력이라니까 이게 내가 또 얘기해줘요. 이건 이쪽 건가 보다 이거는 응? 이쪽 거네. 이거 봐 해볼까 그냥 한번 캐보겠습니다. 또 궁금해서 도로 캣다 도로 심을까? 캣다 심으면 안 나? 안 나? 아이고 감자 많이 한 안개는 여러 개 안 났네. 많네. 땡들로 다한 감자가 생기네. 땡들로 그냥 엄청 생겼네. 아이고 이게 몇 개예요 하나가. 아 떨어졌다. 뺑뺑들로 다 넣었네. 여기서 줄거리도 줄거리서도 생겼어. 지금 한 포기를 캐보니까
그냥 감자가 뺑돌로 다 생겨가지고 뭐 이게 몇 개야 이게. 아이고. 엄청나게 많다. 아니, 이거 세릴 수가 없습니다. 이거 뭐, 몇 개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아홉. 여기도 또. 22개가 열렸네, 여기 뒤까지. 여기도 있잖아. 아이고, 여기 또 있네, 속에도. 엄청나, 한 30개 달리나. 아이고, 도로 묻어야지 안 되겠다. 아유. 아유. 엄청 달리네. 감자를 지금 한 포기를 캐봤더니 20개가 넘게 생겨가지고 그냥 딸래다가 그냥 도로 묻어주겠습니다. 아유. 그냥 감자를 따면은 한 2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그냥 이제 종자도 이게 15포기밖에 안 심어가지고, 그냥 딸래다가 그냥 도로 덮어놨습니다. 그래가지고는 이제 올해 다 캐서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이 홍감자 좀 심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홍감자 장점은 쪄먹어도 맛이 있지만, 이제 캐기가 속에서 안 캐고 위에서 다 생겨가지고 굉장히 쉬워서 이제 그런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 매년 심어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덜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작년에 심었거나 올해 심었거나 싹이 아무 이상 없이 잘 크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한 고랑을 심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하도 궁금해서 감자 한 포기를 캐봤더니 아유 생각보다 20개가 넘게 달려가지고 아유 기분도 좋고 그래가지고 딸려다가 그냥 도로 잘 가만히 놓고 이 흙을 덮어줬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